안녕하세요, 폴리팀입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손흥민이 훈련에 무사히 복귀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둔 토트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리 케인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개막까지 3주 남은 프리미어리그 확정된 일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리포트 이제 시작합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손흥민 선수, 한국에 들어온 뒤 자가격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편하게 쉬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지인들도 만나고 일도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합니다. 뭐 지난주에는 배우 공유씨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사진작가분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 같은데 이게 국내에 굉장히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흐뭇한 투샷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자, 팀 훈련에 복귀한 손흥민 선수, 이제 곧바로 프리시즌 연습경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개막 이전에 실전 경험 쌓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습 경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죠. 어릴 적 이제 함부르크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시즌을 굉장히 잘했어요. 골을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한때는 이제 프리시즌 최고라는 의미로 이제 호날두 이름을 따서 이제 프리날두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물론 요즘 한국에서는 이게 금기어가 됐죠. 날강도가 됐기 때문에. 참고로 이번 그 유벤투스 내한 경기 관련이 사기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중지가 됐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수사가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토트넘은 이제 막 새로운 시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뜻밖의 난제가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해리 케인의 합류가 불발이 된 거죠. 이게 참 케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케인이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카리브해에 있는 휴양지죠. 이제 바하마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이제 쿠바 사이에 있는 섬나라인데, 케인 가족한테 이 바하마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해요. 3년 전에 케인이 이곳에서 이제 아내에게, 지금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도 했었죠. 케인이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아이도 있는 사이였긴 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결혼을 했던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곧바로 약혼식을 했고, 그리고 결혼식은 이제 2년 뒤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아무튼 바하마에서 보낸 시간이 올여름 케인과 케인 가족에게는 아주 따뜻한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나라가 여행 제한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이 지난달 말에 리그 끝나자마자 바하마로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이제 여행 제한 국가가 아니었다 그래요. 아마 그때도 그랬으면 다른 데 갔겠죠. 근데 이제 최근 8월 8일자로 영국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바하마가 여행 제한 국가로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길 다녀온 해리 케인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고 해요. 케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인데, 뭐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훈련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리그 개막이 9월 12일이기 때문에 개막 일정에는 당연히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다음 주에 예정된 프리시즌 연습경기 3경기 이걸 다 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토트넘 이제 팀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곧바로 이제 또 A매치 소집이 또 되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일 수 있는 거죠. 해리 케인은 뭐 붙박이 주전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함께 뛰면서 이제 팀 훈련을 해야 새로운 시즌, 안 그래도 지금 프리시즌이 워낙 일정이 짧기 때문에 감독들마다 좀 불평이 많은 상황인데,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대륙하고 다르게 A매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말 또 9월 초 이 사이에 계속 선수들이 다 이제 대표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일이나 9일에 이제 대표팀 소집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새로운 시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클럽팀 감독들에게는 고비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 나머지 선수들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세한 레전드죠. 레들리킹 코치가 이제 훈련을 열심히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고요. 사우스햄튼에서 데려온 호이비에르, 또 백업 골키퍼 경쟁자죠. 조하트 모두 훈련에 합류를 해서 토트넘의 일원이 되기 위한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토트넘 리그 일정이 또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개막 4연전 일정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먼저 에버튼과 홈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이제 밤이 되겠죠. 이제 개막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사우스햄튼 원정, 호이베르 친정 방문 경기가 되겠네요. 아주 곧바로 또 아마 야유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어서 뉴캐슬, 또 맨유 이렇게 이어집니다. 초반 일정이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4라운드 맨유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 토트넘한테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일정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경기씩 따박따박 치르니까. 근데 문제는 토트넘이 치르는 경기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정표에다가 이제 유로파리그 일정을 제가 끼얹어 보겠습니다. 네, 짠.
자,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여파로 일정이 밀리면서 좀 꼬인 건데요. 매 경기 사이사이에 유로파 일정이 다 들어갑니다. 에버튼과 사우스햄튼전 사이에 유로파 2라운드, 사우스햄튼과 뉴캐슬전 사이에는 유로파 3라운드, 뉴캐슬전 메인전 사이에는 유로파 플레이오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네, 굉장히 일정이 빡빡해졌어요. 사실 유로파 예선에서 만나는 팀들은 약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로테이션을 돌려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토트넘의 선수 중 두텁지 않고 게다가 이번 예선전들이 이제 일정 때문에 홈앤드어웨이가 아니라 단판 승부로 다 치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꼬여버리면 그냥 탈락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이제 개막하고 4주 동안 7경기를 굉장히 빡빡하게 치러야 되는 겁니다. 매 라운드, 매주 지금 매주마다 두 경기씩을 평일 경기, 뭐 주말 경기 그 사이사이에 뭐 하루 이틀밖에 쉴 수가 없는 그런 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막이 되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참고로 유로파리그 상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로파리그 지금 2라운드 대진 추첨이 이달 말일에 있고요. 9월 1일에는 3라운드 대진 추첨, 뭐 이렇게 9월 18일 플라이오프 대진 추첨 다 통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10월 2일날 본선 저추첨이 있는데 또 뭐 원래대로라면은 지금쯤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만 남겨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리그 개막이 되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여유 있게 일정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로 일정이 좀 밀려버리면서 아직 한 경기도 못 치른 상황에서 리그 개막이 되기 때문에 리그하고 유로파리그 예선전을 좀 계속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그 성적이 좀 좋았다면 챔스를 못 가더라도 유로파리그 예선전 치를 필요 없이 바로 본선으로 직행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시즌 부진의 여파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래저래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 갑갑한 상황인데 여기에 해리 케인까지도 훈련 합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무료 감독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손흥민 선수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은 아직 백업 스트라이커 영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케인이 상태가 안 좋게 되면 손흥민을 전방에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측면에 두더라도 상대 수비 견제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확실히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득점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요. 케인이 빠진 만큼의 몫을 본인이 해내야 된다는 압박도 느낄 수 있고요. 뭐 케인이 없을 때 더 잘해왔던 게 손흥민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안 되진 않는 거죠. 아, 재밌는 건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무게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풋볼런던 기사를 보면 손흥민 관련해서 무려 2년 뒤 상황을 걱정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사 쓰려고 만든 기사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유럽 빼고 모든 대륙에 이제 9월 A매치 일정이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연기된 일정이 이제 2022년 1월에 가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1월 달에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뭐 모우라, 로셀소 이런 비유럽 선수들이 많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달에 굉장히 전력 공백이 클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대표팀 차출이 되니까. 근데 이게 참 괜한 걱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2022년 1월에도 이 선수들이 다 토트넘에 있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손흥민이 그때까지 토트넘에 있을지 없을지 누가 합니까? 네. 아무튼 뭐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핵심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인 거죠. 네. 자, 뭐 어느새 다음 시즌 개막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저희 또 이제 개막 전에 8월 말일자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토트넘 다큐가 또 개봉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또 재밌게 또 새로운 시즌을 기다릴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는 프리시즌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뿔리티비 서영규였고요. 급하게 끝내나? 네, 여러분 구독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